안녕하세요, 황 차장입니다. 이 시간은 프랩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되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경우 차선책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차선책은 바로 매크로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터치 매크로를 이용하여 프랩을 재시작하는 것입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터치 매크로로 검색을 하니까 이렇게 두 개가 검색이 되는데 전 터치 매크로 프로를 설치하였습니다. 터치 매크로 프로를 처음으로 설치하여 이용을 해보았는데 나름 괜찮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터치 매크로 프로 인스톨과 간단한 사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패드에 녹화가 켜져 있으면 터치 매크로 설정 및 기타 등등 충돌이 나는 경우가 발생이 되어 설명은 이미지로만 진행하겠습니다. 설치 버튼을 터치합니다. 터치 매크로 설치 중입니다. 설치가 다 되었습니다. 열기 버튼을 터치합니다. 터치 매크로 프로에서 기기의 사진, 미디어, 파일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창이 나타나면 허용을 터치합니다. 다른 앱 위에 그리기 권한 팝업에서 확인을 터치합니다. 권한 허용을 ON 합니다. 권한 허용 화면에서 뒤로 가게 하면 이렇게 사용 권한 화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 개의 권한 중 우리는 접근성 권한만 설정을 하겠습니다. 접근성을 터치합니다. 설치된 서비스를 터치합니다. 터치 매크로를 터치합니다. 사용 안함을 ON하여 사용 중으로 변경합니다. 여기까지 터치 매크로의 모든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헐, 프랩보다 엄청 간단하네요. 루팅이 필요 없고 설정이 간단한 것이 터치 매크로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공짜는 아닙니다. 설정이 모두 완료되었으니 사용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프랩이 시퀀스 단위로 매크로가 관리되는 것처럼 터치 매크로는 파일 단위로 매크로가 관리됩니다. 우리는 sample.tmc 파일을 이용하지 않고 신규 파일을 만들어 이용하겠습니다. 파일을 터치합니다. 오른쪽 위에 메뉴를 터치합니다. 생성을 터치합니다. 테스트를 입력하고 생성을 터치합니다. 테스트.tmc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터치 매크로의 홈에서 파일 정보가 있는 리스트를 터치합니다. 팝업에서 테스트.tmc 파일을 선택합니다. 파일이 테스트.tmc 파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매크로 편집기를 터치합니다. 아직 작성된 매크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서비스 시작을 하여 매크로를 만들겠습니다. 서비스를 시작하면 왼쪽 위에 플레이, 녹화, 보기 아이콘 3개가 나타납니다. 녹화를 이용하여 프랩을 재시작하는 매크로를 만들겠습니다. 녹화 버튼을 터치하여 녹화를 시작합니다. 매크로를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터치하고자 하는 곳으로 아이콘을 옮긴 후에 왼쪽 위에 있는 플러스 아이콘을 터치하면 해당 터치된 곳의 이미지가 저장이 되고 터치가 되는 동시에 매크로가 만들어집니다. 매크로를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은 아이콘을 터치하고자 하는 곳으로 옮긴 후에 아이콘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탭, 프레스, 스와이프를 선택할 수 있는 팝업이 나타납니다. 아이콘을 프랩 실행 버튼 위로 옮기고 녹화 플러스를 터치하여 녹화를 합니다. 녹화를 중지하고 매크로 편집기로 이동하면 이렇게 매크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매크로 아이콘을 터치하여 상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화면과 같이 터치 매크로 프로는 터치와 이미지 매칭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프랩이 멈춘 경우 재실행해야 하므로 이미지 일치 기능을 이용하겠습니다. 이미지 일치를 ON으로 하고 이미지 비교 일치율은 일단 100%로 하고 테스트를 하면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검색 기간은 디폴트로 무한대로 되어 있는데 환경에 맞게 변경을 하면 됩니다. 와우! 무작위 좌표 클릭 기능도 있습니다. 매크로를 딱 1회만 실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 설정을 하겠습니다. 반복을 터치합니다. 몇 번 반복할지 적당한 값을 입력합니다. 모든 터치 매크로 프로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터치하여 매크로를 실행하여 테스트하면 됩니다. 터치 매크로가 실행 중에는 충돌이 되어 녹화가 안 되는 현상 때문에 테스트 동영상은 못 올렸습니다.
설정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설정을 터치합니다. 저장할 이미지의 크기는 매칭할 이미지의 크기만큼 자동으로 이미지가 스냅샷됩니다. 매크로가 실행되면 화면에 실행 아이콘이 보이는데 팝업창의 옵션을 통하여 실행 아이콘의 투명도, 보이기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설정은 설명은 직접 읽어보고 테스트해보면서 익히면 됩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프랩 실행 아이콘의 투명도는 반투명입니다. 투명도를 불투명으로 변경해야 터치 매크로가 인식을 더욱 잘하겠죠? 콘솔 세팅에서 투명도를 0으로 변경합니다. 터치 매크로 프로를 이용하여 프랩을 재시작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구독자님이 타스커와 프랩을 같이 사용하면 비정상적인 종류가 해결될 수 있다는 말을 어디선가 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저도 써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차후에는 타스커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황 차장의 프랩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황 차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